안녕하세요. 신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처님의 가피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 가정이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원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초에 또는 초하루에 우리 신중기도를 합니다. 신중기도를 하는데 왜 신중기도를 할까 하고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부처님 시대 때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에게 기원정사를 보시하고 기원정사는 바로 금강경을 설한 곳이기도 하죠. 기원정사를 보시한 분이 누구죠? 급고독 장자죠. 급고독 장자. 급고독 장자. 이분이 기원정사만 보시한 것이 아니라 매일 수천 명의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낮에는 꽃과 과일을 올리고, 그러니까 공양을 하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많은 부를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산이 탕진해서 나중에는 부처님한테 올릴 것이 없으니까 화단에 흙이라도 퍼서 줄 정도로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옹호하고 또 하시는 신심 좋은 불자님들에게는 항상 신장이 따라다닌다 그래. 신장. 그래서 신장이 보다 못해 그 급고독 장자한테 그럽니다. 거사님, 당신은 지금까지 온 재산을 모두 부처님께 보시했는데도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처님께 보시하지 말고 당신 노년이나 잘 살피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고독 장자는 오히려 신장을 호통을 치고 그러려면 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급고독 장자를 곁에 있는 신장이 이제 제석천왕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제석천왕이 그분은 워낙 보지 공덕이 좋아서 옛날에 황금 18,000냥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갚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아직도 돈을 못 갚고 있다. 그 사람한테 네가 돈을 받아줘라. 그리고 급고독 장자가 옛날 할아버지 때 재산을 많이 땅속에 황금을 묻어놨는데 그것도 네가 찾아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급고독 장자가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고독 장자하고 신자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도 악의 과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그 선의
과거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그 과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심이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또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좋은 과부는 언젠가는 항상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의례에서 이게 신중 기도를 이렇게 하죠. 신중 기도라고 신장이라도 말도 신장. 신중단에 보면은 그 신중단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가리켜서 신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장은 뭐랄까? 여러분들 사천왕이나 이렇게 보면 칼 들고 장수 복장을 하고 있죠. 이분들을 특별히 신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 비슷한 분이에요. 그러한 신장들은 대부분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신통을 부릴 줄 알고 여러 가지 영험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신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불법을 소호하고 불법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다짐을 한 분들을 가리켜서 신장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중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야차라고 해요. 야차 팔부 신장 중에서 야차가 있어요. 야차는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신이었습니다. 하도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부처님께서 근데 이 야차가 500명의 아들이 있어요. 500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총애하는 막내 아들을 부처님께서 몰래 감춰요. 그러니까 이 야차는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막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때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50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으면서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 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아들을 찾고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식을 네가 자꾸 먹어버리면 그 고통은 어떡하겠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불법을 보호하고 또 부처님 법을 잘 익혀 따르기를 맹세한 분이다. 그래서 팔부신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다른 분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불교에 감화돼서 불교를 옹호하는 그러한 신중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중기도를 하게 된 연유는 바로 화엄경의 연유가 있어요. 한때 우리 초창기 불교는 화엄불교하고 있어요. 화엄불교.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모든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찰들이 화엄종찰이었습니다. 그 화엄경에 보면은 이제 신중이 많이 나오죠. 화엄경 정멸도량품에 보면은 33부류의 신중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죠. 그 다음에 세주 묘원품에도 보현보살 등 해서 39부류의 신중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 화엄사상에 의해서 화엄성중, 그 화엄성중 신중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 연유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한 달이 시작하고 또 1년 한 해가 시작하는 처음에 우리가 불보살님과 호국선신들에게 공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한 해가 또 한 달이 장애가 없는 것을 물론 집안의 평안과 또 번영과 복덕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그 신장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다라고 한 거예요. 항상 어느 도처에. 화엄경에 보면은 들에는 들신, 산에는 산신, 그 다음에 물에는 물의 신, 하늘에는 하늘신, 공중에는 이 공중신까지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엄경 약창계 보면 다 나오죠? 화엄경 약창계 보면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든 간에 신이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신을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를 자꾸 불러줍니다. 여러분들도 축원할 때 불러주면은 기분 좋죠. 축원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이름이 다 나오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신분들도 자기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에서 그 신들의 명호를 쭉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 기도 때 약창계를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정초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 세 가지 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한 신심으로 지극한 신심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 이제 티베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인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어머님이 아들한테 혹시 인도에 가면 부처님 나라에 가니까 혹시 부처님의 어떤 인연이 있는 물건 하나라도 네가 좀 구해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바쁘게 장사일 하다가 국경을 탁 넘어서야 생각이 났어요. 아, 어머님이 그 부처님의 인연에 닿는 어떤 물건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런 거. 근데 마침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아있어. 그래서 이빨 하나를 살짝 뽑아서 아주 이쁜 함에다 싹 보관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드리면서 뭐라 했냐면은 부처님 사리를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부처님 사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 부처님 사리에 기도를 지극정수로 하니까 거기서 큰 방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 이빨에서도 방광이 일어났다. 그 절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 그곳에 절을 세웠던 그 티베트에 가면 그런 일화가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심만 있으면은 개 이빨에도 후광을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의지하고 지극한 신심을 이루게 되면은 급고독 장자처럼 신심이 있으니까 신장들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고독 장자가 그만큼 신심 있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 신장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화엄성중 신중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신중기도, 신심 있는 신심 있게 다만 일주일만 해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십묘장구 대달회를 내가 집에서라도 아니면 시간 나서라도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기도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는 별 욕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득해야 관세음보살님처럼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 우리가 관음기도를 자꾸 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러한 마음이 돼야만이 모든 일들이 자연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관음기도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속에 자비심을 갖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과가 없다.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자비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십묘장구 대달안에도 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묘장구 대달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비심을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해양정신이다. 해양정신이다. 해양정신. 기도를 마치고 내가 기도한 그 공덕이 내가 잘되고 내가 사업도 잘되고 뭐 이것저것 나한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해양은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은 무주상공덕이죠. 무주상공덕. 무주상공덕이 어떻게 보면 해양공덕이에요. 항상 그러죠. 무주상공덕이 얼마만큼 그 공덕이 공덕이 많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공덕 그리고 또 보시한 그런 공덕이 해양을 잘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공덕이 어디 안 갑니다.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많이 붙여서 옵니다. 그러니까 해양공덕이 좋은 거예요. 해양공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공덕이 오더라도 자기가 한 것만 오는 거예요. 근데 해양공덕을 잘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자를 붙여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무주상 공덕까지 더하면은 이번 생에 그리고 다음 생에 그리고 또 다음 생에 세세생생에 그 공덕이 없어지지 않고 새지 않는 무루의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기도는 바로 해양정신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올 신축년 여러분들 처음이나 중간이나 그리고 후반이나 내내 여러분들 간에 그리고 이웃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지구촌의 모든 생명들이 우리 호법신장의 가호를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귀한 법문 해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